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기의 색깔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유튜버들이 나는 어느 쪽인지를 확실히 하고 작업들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절로 연합이 되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자기네들도 모르게 확실하게 누가 뭐를 맡아야 되고 뭐를 맡아야 되고 뭐를 맡아야 되고 이 서열도 저절로 정해지고 그리고 변희재 같은 사람들은 알바로 나간다 그러면은 노영희 같은 사람은 변호사였으니까 법적 지식을 가지고 조리 있게 짜놓는 거뭐 여러 가지들 각자들 아주 김용민인가 각자들의 할 일들을 다 찾아서 할수 있을 만큼 풀이 아주 다양해. 인재를 끌어낼 인재 풀이 이미 대단한 거야. 이제는 서로서로 의기투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몇 행동파들이 잡아놔, 가운데 코어로. 그러고 나면 절로 확 조직이 딱 짜여져서 가능해. 여러 가지 유튜버들의 행동을 이렇게 쭉 아주 많이씩은 못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이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잖아, 그대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합시켜 놓고 이렇게 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부의 정부를 만들어서 충분히 나라 하나 꾸리겠다. 그럴 정도로 이 유튜버들이 정치에 완전히 세밀한 곳까지 다 파고들어서 강점, 약점, 이쪽 민주당, 국힘당 것 파헤쳐서 꿰뚫고 있더라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끼리 머리를 탁 짜맞춰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을 때가 왔어. 충분히 할수 있어. 보니까 할수 있겠네, 제대로 하겠네. 저런 생각,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니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네? 그러면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 그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마이크만 붙들고 있겠느냐고. 그래서 때는 무르익고 있다.